빈궁, 고생이 많았어. 저하께서 원손에 태몽을 꾸신 덕분이지요. 저하께서 태몽을 꾸셨다고요? 네, 아버님.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이. 장갑만 합시오. 혼자 있거라. 부원군도 와 있었구려. 황송하옵니다, 전하. 황송할 게 뭐 있어. 내 며느리를 친정아비가 보살핀다는데 내 무슨 자격으로 탓하겠소? 전하, 국사가 막중하온데 귀한 어보를 옮기셔서 환감하옵니다.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국사가 산처럼 쌓여서도 나몰라를 하는 위인도 있거늘. 원손의 탄생을 치하러 온 자리옵니다. 고생 많았다. 어찌 그리도 야속하신지. 주상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부자간의 골이 더 깊어질까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임금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백성의 마음이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백성의 입이라 생각한다. 나는 왜 그리 생각하시옵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보거라. 백성의 마음 편 살기 위해선 백성의 배 골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백성의 입으로. 역시 우리 아들 만세다! 아부모마, 무겁사옵니다. 하나도 안 무겁다. 그리고 백성이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고 네가 펼쳐야 하는 세상이다. 아부모마, 제발 내려놓으셔요. 네가 내게 아버지라 부르면 그리하마. 아부모마,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그리 불러다오. 소자가 사과에서 태어났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리했을 것이옵니다. 매정한 놈, 어찌 그리 빈궁을 닮아 빈틈이 없는. 궁중의 법도가 지엄하와 왕가의 부자지간은 군신지간인지라. 그럼 우리 이번 생을 빨리 끝내고 사가에서 다시 태어나자꾸나. 아부마마, 반드시 수사합니다.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그리 불러다오. 좋아, 좋아. 어서 대전으로 들라는 상감마마의 하명입니다. 그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사오나 부왕께서 혹여 마음을 다치실까 끝내 못 잡아드린 게 그게 못내 아니옵니다.